레디스 히든 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든 프로의 히든 아이템 경쟁력개발 연구소의 이정희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가방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나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정홍철 변호사님의 가방을 다 뒤져볼 생각입니다. 네, 저번에 제가 지킬 건 지켜드렸고 공개를 하지 않을 건 공개를 하지 않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필요하고 소장님 가방을 개봉할 때는 아 이런 코너가 참 좋고 참신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두렵습니다. 네. 뜻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잡다합니다. 그래서 아, 성격이 한번 보여주세요. 성격이 잡다한 성격이 네. 날 것 같은데 재밌으실 것 같아요. 가방이 무거워요 일단. 오마이갓 이게 뭐예요? 예 이건 태블릿 PC인데요. 아 어머 제가 좋아하는 PC군요. 이 태블릿 PC의 특징은 지금 윈도우 체계를 쓰는 그래서 제가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자소송을 열기 위해서는 윈도우 체계가 필요해서 지금 이 태블릿 PC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되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느려져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바꾸실 건가요?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이어리 있으시네요. 네. 회사 다이어리세요? 회사 다이어리입니다. 저희 회사 다이어리인데 네. 저번 시간에 쓰신 걸 보고 네. 아, 제 다이어리가 공개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아, 왜요? 들었는데 보고 싶은데 여백의 미입니다. 여백의 미? 네. 어... 쓰지 않는다에 대한 다이어리? 다이어리의 네. 내용이 없어요. 탄력 대신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다이어리이긴 한데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들지 않아서 사실 다이어리는 들고 다니면서 메모용으로 쓰긴 하는데 네. 그런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일정을 요즘에 또 스마트폰에 일정을 하다 보니까 아, 점점 더 기입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가방 안에 주머니가 정말 많아요. 아, 그 주머니부터 열면 안 되는데. 꺼내셔도 되는데 얼마 전에 누구로부터 받은 물티슈 지금 분양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아. 물티슈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안약이신가 보다. 콘택트 렌즈를 할 때가 있는데 아. 그때 가끔 쓰기 위해서 안약을 가지고 다니고요. 그 나머지는 어느 가에 제가 뒤져볼 시간이 없어요. 막 급하게 막 빼가고 계세요. 겁을 드실까봐 이건 꺼내면 이거 어느 브랜드에 있는 휴지인데 들어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폰이 있습니다. 네. 이어폰. 예, 이어폰 이 되게 간결하시네요. 이어폰이 역시 남자분들은 액세서리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한 군데가 안 열렸는데 그 네. 지금 공개되지 않은 이 아, 주머니가 진짜 많다. 여기가 굉장히 제가 잡다해서 저번에 소장님은 딱 정리해 쓰고 다니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잡다한데 주머니가 하나 있으셔야겠군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역시 이 제품도 네. 통화 품질에서 좀 떨어지기 전에 저도 이제 통화용보다는 주로 음악용으로 많이 듣거나 영화로 볼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 핸드폰은 넣어놓으신 거예요? 휴대폰은 지금 방송 중이어서 넣어놨던 거고요. 아 칫솔 아 여기다 다 넣어놓으시는구나. 칫솔하고 치약 들어있고요. 비타민입니다. 예.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네, 피곤할 네. 때는 복용합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네 충전기. 왜 이렇게 이게 많으세요? 이거 아까고 다른 쪽에서 받은 물티슈인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분들도 홍보 분양 잘 되시길 빕니다. 네. 이름도 좋겠네요. 아, 가글이에요. 어머 꽃 깔끔하시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나요? 노브랜드 같아요. 저도 누구에게 네. 선물 받았는데 이 부분이 포장이 별도로 돼 있어서 TV 상품들 지금, 이분들 협찬이 좀 되면 좋겠네요. 밴드? 아 그리고 네. 이거는 일회용 밴드 다치거나 할 때 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일회용 밴드 네. 보험회사에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로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어머 모르는데. 이쑤시개? 이쑤시개 치실 같은 것들도 이게 있네요. 제 아이템 중에서 제일 아끼는 아이템입니다. 아끼는 아이템은 네. 왜 그러신가요? 술 드시고 설마 있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건 사실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걸로 기억나는데 아 정말요? 괜찮습니다. 어떤 점이 괜찮냐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얇은 쪽에 소
털이 붙어 있어서 치간 칫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아이템인데 나름 괜찮습니다. 조금 물론 잘 날카로운 끝은 뭐예요? 날카로운 끝은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로 쓰고 이거는 치간 칫솔용으로 쓰는 그런 아이템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솔이 그렇게 야들야들하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네요. 잘못하면 잇몸에서 피는 좀 대량 볼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나름 잘 만든 아이템입니다. 그걸 다시 넣어놓으세요. 손으로 자작자작 만드시고. 제가 쓸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예 누구에게 권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톱깎이가 있어요. 뭐예요? 징크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손톱이 길면 일이 잘 안 되든지 아니면은 좀 불편함을 심하게 느낄 때가 있어서 그러시구나. 그게 신경이 쓰이면 꼭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닙니다. 저랑 비슷하게 이거는 구두솔 구두 주걱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요. 네. 이거는 면도기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이건 뭐세요? 향수? 향수입니다. 향수. 자그마한 한번 향수인데 줘보세요. 냄새를 맡아봅시다.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럼. 오, 이거는 그 향수랑 비슷한데 그 뭐지 여자들이 쓰는 향수인데 약간 남성들한테 알코올성 약간 휘발성 향도 있네요. 제가 그 주로 시트러스 계열 약간 상큼한 계열의 생긴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세요? 향수는 그런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향수도 좀 아끼는 향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약? 치약이고요. 네. 어머 핸드크림을 쓰시는군요. 저도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뭔가요?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향도 정말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좋답니다. 네. 돈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어머 이거 뭐죠? 이게 뭘까요? 쉽게 뭐죠? 보시면 제가 아끼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모양 보이시죠? 마우스입니다. 오 마이 갓! 와 너무 귀엽다. 마우스인데 제가 쓰는 태블릿 PC하고 연동이 블루투스로 되기 때문에 마우스구나. 쓰기 편합니다. 특히나 노트북을 쓸 때도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가운데 있는 그 터치식 패드를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그걸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인터넷에서 샀는데요. 충전은 어쨌든 휴대폰으로 하는 충전 시간적으로 똑같이 충전이 되고요. 네. 가격이 싼 것 같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아끼는 예장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물건 사신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은 물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면도기인가? 뭘까? 도대체 뭘까? 근데 마우스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다 털어. 제가 방은 다 털었는데 멘탈이 털린 느낌이에요. 제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즐거울까요? 과연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건 들고 다니니까 다음에 저를 만나면은 뭐 좀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봐 약간 걱정인데 가글은 하나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님, 정홍철 변호사님 가방을 좀 뒤져본 느낌은, 소감은 되게 간결하다. 그리고 이게요? 예, 특히 다이어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생이나 또는 이런 거 자기관리가 철저하구나. 역시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빼고 어쨌든 네. 멘탈이 털렸습니다. 멘탈이 털리셨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셋, 둘, 하나, 쭉. 안녕하세요. 히든 프로의 히든 아이템.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이런.